뭐야? 스웨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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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웨그스 스웨그트 송. 스웨그트 사가트 송 뭐야? 스웨그스 스웨그트 송. 스웨그. 스웨그스 송? 스웨그 송? 영화 제목이 타이가 진다 하이에? 아 인도 영화 좋아하는데 IS? 어 뭐야 미션 임파서블 같은데 갑자기 말을 타네 그래 이래야 발레우드지 이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고요? 발리우드가 간지를 알아 그래서 너무 좋아 너무 흥미진진해서 뒤로 못 넘기는 중 멋져 멋져 미션 임파서블이나 람보라 뭐 다섯 개 넣은 것 같은데 그거 다 IS 뭐 그런 것도 아우 멋져 다 터져 엄청 웅장한 예고편이네요 예고편이 그냥 영화 같아가지고 되게 좀 약간 압도적인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본 게 맞아요 이거? 그러니까 이게 실제 상황을 기반으로 해서 각색을 했다는 거네요. 역시 발리우드는 짱입니다. 정말 좋아요, 발리우드. 남자분이 되게 듬직해요. 다 지켜줄 것 같았어요. 여자분도 액션을 굉장히 잘하고. 아,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. 오늘 안보하 씨 멋있어. 영화랑 장르가 안 맞는 것 같은데? 근데 이거 예고편 제가 본 거랑 다른 것 같아요. 같은 거예요? 같은 거? 대박. 이 노래가 영화에 나온다는 거죠? 약간 스텝업? 영화 느낌 나는 것 같아요. 그 영화를 홍보하려고 이걸 찍었다고요? 아이고 흥이 찬다. 군무 다들 춤을 굉장히 잘 추고 뭔가 되게 자유로워 보여요. 자연, 바다, 보기 좋아요. 아직도 당황스럽지만 이렇게 시대를 넘나들면서 오 멋있어. 이 사람들 연 배우예요? 아까 그 주인공? 아 뭔가 삼바가 떠오르는데. 근데 이거 인도 아니에요? 근데 삼바가 떠오르지? 되게 무게감 있는 남자 배우분이 저렇게 춤을 추니까 배우 느낌인데 되게 전통적인 인도 음악 같은데 막 비주얼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엄청 멋있고 음악들도 약간 되게 이렇게 현대적으로 바뀐 게 멋있네요 힙한 느낌 엄청 영화 어느 부분에서 나올지 기대된다 꽤 싸우고 있던데 스웨그 끝났어요 근데 영화랑 전혀 느낌이 다른데요? 영화랑은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잘 봤습니다. 네. 노래 되게 좋은데 여전히 영화와 어떤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노래는 좋은 것 같아요. 세월간이가 아마 인도 영화 맞죠? 거기서 나오는 약간 BGM이라고 해야 되나? 약간 그런 음악은 들어본 적이 있어요. 세월간이 나왔던 거 정도? 찾아서 들어본 적은 없어요. 느낌 정도는 알고 있는 정도? 많습니다. 달러맨디의 투닥투닥툰이라고 엄청 유명해요, 한국에서. 그거를 이제 제가 중학생 때 한국어로 누가 번역을 해가지고 그거를 불렀던 적이 있었는데 많이 불렀어요. 그래서 가사를 아직도 기억하는데 그거랑 세월간이에서 나왔던 어떤 뮤직비디오 하나 기억나고요.
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힙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네, 약간 신나고 이런 거는 알고 있었는데 조금 더 힙한 느낌? 평소 갖고 있던 이미지는 인도 음악을 안 들어봐서 없었는데요. 근데 이 노래 들어보니까 노래 되게 좋고 춤도 되게 멋있게 잘 추는 것 같아요. 1B 약간 이런 음악이 저는 많이 생각이 났는데 이거는 약간 그 인도라는 느낌은 안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냥 뭐 미국이나 약간 그런 데서 그냥 힙합, 아니 힙합이 아니고 그냥 클럽 같은 데 나올 것 같아요. 그냥 노래 흘러나온 데서 나올 것 같은 노래인 것 같아요. 사실 인도 문화를 잘 몰라요. 제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더 뭔가 세련된 느낌이 있었어요. 되게 옷 입는 거나 노래 스타일이나 되게 생각보다 세련됐다. 아까 전에 영화를 예고편을 보니까 뭐 다 때려 부수고 뭐 터지고 폭발하고 그러는데 이런 음악이 흘러나오면은 관객으로선 재밌겠죠. 아,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아, 좀 당황스러웠어요. 예고편 내용이랑 너무 뮤직비디오랑 너무 달라가지고 이런 거 처음 봐서 되게 참신한 것 같아요. 이 노래 자체 액션 영화에 쓰이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홍보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. 좋은 마케팅 방법인 것 같아요. 맨 처음에는 몰랐거든요, 누군지. 근데 막 갑자기 보다 보니까 아까 봤던 그 되게 잘 싸우던 아저씨랑 멋있는 여성분이 나와가지고 춤을 추는데 또 잘 춰가지고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. 근데 거의 가수급으로 춤을 추셔가지고 배우 아닌 줄 알았어요. 뭐 한국 배우분들도 그런 거 많이 하시는데 정말 노래와 춤에 어떤 강점이 있지 않으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되게 어색한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. 근데 이분들은 그냥 뭐 바로 가수 같은 느낌? 배우들이 진짜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노래도 하고 춤도 되게 잘 추고 되게 진짜 다방면으로 되게 잘하는 것 같아서 되게 놀라워요. 그리고 이런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서 자기 영화를 이렇게 홍보한다는 것 자체도 되게 멋있는 것 같고. 아니요. 글쎄요.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. 이걸 보고 아까 그 영화는 한번 봐보고 싶어요.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요. 당황스럽긴 하지만 내용이 관심은 생겼어요. 원래부터 관심 많았어요, 저는. 발리우드는 간지니까요.